오늘은 삼성 갤럭시북 12를 16개월 동안 사용한 소감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단점이 매우 많습니다. 간혹 배터리가 3시간조차 가지 않는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넘사벽이라 평가받는 장점도 있죠. 삼성 갤럭시북 12에는 인텔 i5 7세대 프로세서가 들어있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제품은 8기가 램을 탑재했지만 제가 구입한 북미판 와이파이 버전은 오직 4기가 뿐입니다. 본체에는 2개의 USB-C 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썬더볼트 3를 지원하진 않죠. 외관은 단단하고 마감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무게는 본체가 760g, 여기에 키보드로 부착하면 1.2kg, 여기에 충전기와 케이블까지 포함하면 1.3kg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갤럭시북 12이니까 화면 사이즈는 당연히 12인치입니다. 216ppi의 해상도와 360nits의 밝기는 불만이 없지만 모든 밝기에서 250Hz의 플리커링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들은 불편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바탕화면도 깔지 않고 작업 표시 줄도 숨겨놓고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화면 구석에 아주 작은 버닝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양쪽으로 뚫려있는 스피커는 뭐 양저냥 그렇습니다. 구입 시에 키보드 커버를 함께 주는데 왜냐하면 이 키보드 커버 없이는 본체를 세워놓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키보드나 터치패드 자체는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스탠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키보드 커버는 쓸데없이 무게만 늘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가볍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발매된 경쟁작들과 비교해봤을 때 이 제품의 성능이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쿨링팬이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이 쿨링팬은 시끄러운 편은 아니지만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표면이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노트 필기를 주로 하신다면 그냥 약간 따뜻한 정도입니다. SATA 방식의 SSD가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NVMe 방식보다 느립니다. 참고로 제가 구입한 제품에는 라이트온 SSD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39Wh 배터리는 노트 필기를 주로 하면 대략 5시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 작업으로 혹사를 시키면 3시간조차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와콤 EMR 기술이 들어간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이 기계를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라고 할 수 있죠. 필압은 4096단계, 그리고 틸트 기능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필압과 틸트 기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두 꺼놓고 씁니다. 와콤 필 드라이버 지원이 되진 않지만 사실상 와콤 EMR펜이 들어간 거의 유일무이한 윈도 태블릿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만을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 인텔 위스키레이크 프로세서까지 나온 마당에 7세대 프로세서가 달린 이 제품을 더 이상 성능을 보고 선택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무게도 무겁고 아몰레드 버닝도 걱정해야 하고 킥스탠드도 없고 쿨링팬이 절대 멈추는 법도 없고 엄청 빠른 저장장치가 들어가 있지도 않은 데다가 배터리 사용시간이 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노트 필기가 가능한 윈도 태블릿 중에 최고의 필기감을 가진 가성비 제품을 찾으신다면 바로 이 제품 갤럭시북 12를 고르시면 됩니다.